운동 전 주의사항.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약물에 관해 의사와 운동 가능 여부를 상의해 주세요. 낙상 고위험군, 중증 장애인, 개별 운동 진행이 어려운 자는 보호자를 동반해 주세요. 관절 손상에 유의하며 천천히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세요. 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낙상에 주의하며 주변 위험 요소를 확인해 주세요. 방광의 과도한 팽창을 피하기 위해 운동 전 배뇨 주머니를 비우고 소변줄이 꼬인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찰로 생기는 상처 확인 및 욕창 예방에 주의해 주세요. 체온 조절이 어려운 경우 차가운 수건이나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해 주세요.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러움, 통증, 발열, 경련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운동 중단 후 담당 의사에게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바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듣기에 조금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타바타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의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한 동작이 30초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초는 고강도 운동, 10초는 짧은 휴식을 가진 후 바로 다음 동작으로 진행이 되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총 8가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을 따라 하시다 보면 좌측에 운동 자각도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 운동 자각도는 운동을 할 때 개인이 느끼는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힘들고 낮을수록 할만하다, 가볍다의 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6점에서 7점은 가볍고 매우 쉽다, 12점에서 13점은 숨이 차지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17점 이상은 상당히 힘들다의 강도이기 때문에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본인의 상태와 운동 강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근육과 신부의 온도를 상승시켜 부상을 예방하기 때문에 본 운동 전에는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bottom. Here we go in 5, 4, 3, 2, 1, go!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Round one! Me and my friends out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they talk slow.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prevent the men in the jukebox, and three, then we start two, to dance. 3, 2, 1, stop!상처, 두통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진행하여 근육통을 예방해 주세요. 몸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세요.